안녕하세요. 또 왔네. 선배님 여기서 차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땡큐. 이쪽으로 주셔도 돼요. 다음 오마다. 어서 오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연습 잘 되세요? 귀여워. 거기서 매진은 어저께부터 이제 동선 쓰기로 했는데. 아이고, 리오왕 작품 대사도 많으시잖아. 아니 이병만 되지. 근데 기립이 안 높아. 기립. 선생님은 그냥 많이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힘드실 거야, 그냥. 아빠는 몸살 나서냐? 네. 죽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이제 팔수있지. 불가사의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런데 방송국이 자체 제작하면 지금도 그게 돈 많이 벌어요. 방송국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우리 자리는? 네. 잘 있어. 몇 살인데 아직? 5일, 중일, 초이. 어허, 셋이나 되는구나. 외국인지 아니신가? 지난 겨울 동안 결혼식 세 번, 입학식 세 번 했습니다. 너무 멋있다. 2023년이 엄청 바쁜 해가 됐어요. 오빠 너무 힘들어. 아니, 견딜만해. 견딜만해. 우리 젊을 때는 신혼 때도 네. 집에서 자는 시간이 일주일에 다섯 개 없어요. 25일을 쥐야지 하는데. 맞아, 예전에. 영화는 보통 다섯 개, 여섯 개 동시 계약해서 찍으니까. 다섯 개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영화를 네 편 찍은 적이 있어요. 4등분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찍으실 때문이죠. 그래도 빌딩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쉬지 않고 하셨는데 빌딩 10개를 넘어야 되는 거야. 빌딩 연주 안 돼요? 아니, 근데. 돈 없어. 뭘 우리가 무슨.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선생님 그 돈 많은 돈 어디 가셨어? 아, 왜 그래? 우리는 돈 없는 상관없는 직전이야. 예술가가 무슨 돈 없는 상관 있어? 그냥 그림 팔 때 이거 몇 분짜리 그리겠다고 그림 화가가 되냐? 그건 장사꾼이지.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지. 우리는 작품이 좀 무료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순재 선생님이나 김성년 선생님 뭐 너무 좋아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 확실히 같은 직업을 30년에서 50년까지 했다는 건 적어도 20번, 30번 직업 안에서의 그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걸 수백 번 겪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도 이걸 끝까지 해내가고 저 높은 곳에 딱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보통 그 사람들이 아니죠.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컨택하고 모시게 됐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이순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김선우 선생님은 제가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 네. 옛날에 네. 그 마당극. 아, 그 네. 했을 때 한참 네. 그때가 몇 년 전이죠? 아, 그러니까 거진 엄청 뭐 2012년도에 30년을 했으니까요. 지금 뭐 10년 전 네. 됐네요.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예쁘세요? 맞아요. 그치? 뭐 마음이 예쁘시고 아니야, 아니야. 보이는 거 아니야? 정말 왜 그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너무 피부도 감사합니다. 30대보다 더 좋아. 진짜. 나이를 밝히면 범띠니까요. 지금 74입니다. 와, 와. 참. 이순재 선생님은 올해 이제 죄송합니다. 금년 넘어가면 90이에요. 이제 89니까. 네. 근데 막 그 활동 다 하시고 연기에 뭐요 그 프로그램 다 하시고요. 해야지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데 해야지.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작품도 몇 가지 하시고 허, 학교에서 세상에. 수업도 하시고 수업도 또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축사도 하셔야 어머머. 되고 연출도 하셔야 되고 후배들 공연 다 모니터링 해주시고 어, 진짜요? 네. 늘 항상 한 시간 전에 먼저 오셔요. 먼저 오세요. 어, 진짜요? 네, 연습실에도 네. 후배들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아니 이제 내 스스로 나 준비를 하느라고 먼저 간 거니까 무슨 폼 잡으려고 먼저 간 건 아닌 거고. 영화는 감독 예술이다. 감독 예술이다.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다.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다. 정확히. 왜냐하면 막 열어놓으면 연출이 뛰어들지 못한다면 잘하든 못한다면 그냥 막 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못 내려오지, 못 들어오지. 배우의 연기력이 바탕이 되어 전달이 되지. 배우의 연기력이 전달하면 무슨 내용인지 전달이 안 돼요. 배우의 몫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빠져들지? 이거 계속 강의처럼 듣고 싶은데요? 살아계시는 역사. 역사. 드라마 영화랑 달리 연극 위에 올라가면 왜 진짜 뭐 노래 부르듯이 그냥 쭉 해 나가야 되잖아. 혹시 뭐 잊어버린 적 없으세요? 하시다가 덜어 있을 거. 덜어 있는데. 있으면 네, 어떻게 해요? 무대 리응변으로 이제 네. 넘기죠. 그때 리응변으로 해요. 지난번에 아들 내려갔다가 낮밤 공연이야. 나 거의 한번 마치고 들어갔다고. 네. 근데 나부터 틀렸어. 그래 가지고 반토막이 났어. 내 뒤에 거기 한 20마디 이상 되는 사람이 쑥 빠져버렸어. 근데 백이섭이 나오더니 또 딴소리 또 하더라고. 그래서 또 뛰어넘었어. 몇 페이지씩? 4장에서 이렇게 5장으로 넘어가 5장이 6장으로 넘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구나. 그래서 하여튼 끝을 냈는데 백이섭이가 고백을 했어. 몇 군데 뛰어넘어가 안 돼 있습니다. 야 저녁 먹지 말고 다시 맞춰. 그래서 다시 서가지고 저녁은 제대로 했다고. 근데 긴장은 늘 되죠. 왜냐면 네. 관객을 앞에 두고 연극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하고 맞아. 소통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대본 한 시간 두 시간을 어떻게 다 외우셔야 되죠 통째로. 어떻게 외우세요? 그걸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직종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암기력입니다. 그렇죠. 암기. 그러니까 이승재 선생님의 그 암기력 놀라운 암기력 네. 하나 대표적인 거 맞아요. 뭐예요? 미국 역대 대통령을 다 외우십니다. 진짜 다 외우셔. 진짜? 예. 진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선생님. 아니, 뭘 보여주세요. 어, 너 궁금해. 박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미국 뭐, 대통령. 역대 한번 역대 대통령. 대통령. 네. 그렇죠. 시작. 조지 워싱턴. 그다음에 존 아담스. 네,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먼로. 네, 존 퀸시 아담스. 이건 부자 아담스하고 부부가 저 부자관입니다. 여기 네, 우리나라 네, 네, 네. 미국 대통령이 부시 가문하고 이 아담스 가문이 부자가 대통령인데 누구? 그다음에 7대 놈의 앤드루 잭슨. 그다음에 마틴 반 뷰렌. 그다음에 윌리엄 헨리 해리슨. 이건 1년짜리예요. 그냥 당선되자마자 페리메어를 죽었어요. 제임스 록스 폴 크랜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카리 테일러, 밀라드 필모, 그 다음에 프랑클린 피어스, 그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 바로 앞에 제임스 부캐넌, 그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 이제야 에브라함 링컨 네, 아는 네, 네, 분이 네, 나오신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앤드루 존슨. 일종의 암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워보고 있다 보면 맥히면 다시 보면 아 여기 맥혔구나. 우리 나이가 되면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 시원하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뭐요? 누가 나 이제 맥히면 대신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제일 고려가 돼 있다고요. 제일 의식이 돼 있는데 그 뭐 특별한 저 부담은 없어요. 내가 저 내 목소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넌 나이 먹은 배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던 식으로 난 뭐 이 연극 분야에서 무슨 연극 계통의 어떤 직장에 감투를 써본 적이 없다고. 그냥 배우는 그냥 계속해서 존재했던 거지. 내 연기를 어떻게 충실하게 써올 수 있겠나 이 고민 가운데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남은 저에게 저녁에 들면 아이고 그래. 사회방에서 쉬니까 낮밤으로 연습을 하니까 그 이제 잘 때 죽어. 아이고 지금도 이게 팔목이랑 다 저리다고 이게. 어제 여자도 말했지만 벌써 우리 현장에 나가야 돼. 그 내 말이 이 구쟁이들은 판깔아놓으면 다 뜨게 돼 있다 했니.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말하는 걸 배우는 연기할 때 생명력이 생긴다는 얘기네. 그때는 모든 걸 초월해버리거든. 모든 걸 다 배죠. 아무리 아파 쓰러져도 혹은 나니까 그 다음에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몰라. 회사, 저 흥행주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하다가 쓰러지는 거야. 아니 그게 가장 우리한테 행복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더블 캐스터 하는 이유도 나이 먼저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다고.